향이 너무 좋아요. 얘도 여러분들이 하나씩은 갖고 계셨으면 빨간 사과를 먹은 듯한 립이 조합 정말 끝내주게 예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캉이에요. 오늘은 제가 지난 Get Ready With Me 영상에서 블러셔와 립 조합을 같이 가지고 오면 어떨까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었는데 여러분들 다 좋다고 하셔서 오늘은 총 5가지 조합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조합들은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서 많이 이미 보셨을 법한 제품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만큼 제가 이번 가을부터 지금 초겨울까지 굉장히 많이 애용을 했던 제품들만 이렇게 조합을 예쁘게 묶어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약간 어떤 블러셔에 어떤 립을 바를지 조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영업을 하러 왔어요. 그럼 얼른 시작해볼까요? 고고! For time's sake. 립과 블러셔의 조합은 따란 이렇게 두 개인데요. 블러셔는 토니모리 크리스탈 블러셔 3호 플레저 피치와 이거 립은 레블론의 UHD 매트 립 컬러 624 플랫이라는 색상이에요. 근데 둘 다 색감이 막 아주 쨍한 그런 코랄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특히나 이 블러셔는 정말 44초 내내 써도 괜찮은 피치 코랄 색감이라서 정말 무난하게 다른 색깔 레이어드 쓸 때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약간 기본적인 바탕색을 깔 때 쓰는 블러셔고요. 그리고 저는 보통 매트한 블러셔, 약간 펄이 없는 블러셔를 좋아하기 때문에 기본 색감으로 깔기 너무 좋아요. 약간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과 조금 상큼한 그런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블러셔고요. 그리고 이 립은 제가 옛날 영상에, 제 파우치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얘는 사실 지금 처음에 딱 발랐을 때는 굉장히 질감이 약간 벨벳 느낌으로 완성이 되는데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약간 갈라짐? 끼임 현상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무너짐이 그렇게 예쁜 아이는 아니지만 색 자체가 정말 예쁜 코랄 색감이에요. 그리고 얘는 보다시피 오렌지보다는 살짝 피치? 핑크기가 더 많이 가미된 그런 코랄 컬러고요. 사실 저는 엄청난 그런 코랄 립 성애자는 아니에요. 근데도 제 코랄 립스틱 중에 뭐 립스틱은 아니라 코랄 립 중에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애가 얘라서 제가 여름 때부터 정말 꾸준히 썼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코랄 컬러입니다. 네, 다음 조합은 따란! 바로 맥과 맥인데요. 이 블러셔는 제가 진짜 요즘 너무 사랑하는 맥의 웜 소울입니다. 약간 피치 브라운 색감이고요. 그리고 이건 맥의 카인다 섹시 이런 컬러예요. 이것도 똑같이 약간 웜톤의 그런 오렌지 브라운 색감인데요. 사실 이 카인다 섹시를 바를까 맥의 런웨이트를 바를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두 개를 다 발라봤거든요. 따단! 여기 요게 런웨이트고요. 이 왼쪽 게 제가 바른 카인다 섹시예요. 런웨이트가 확실히 더 핑크핑크한 느낌 있고 둘 다 똑같이 톤다운이 된 되게 누디한 색감이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그 레블론도 약간 코랄기가 있기 때문에 코랄보다 약간 웜한 이런 오렌지 브라운 톤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카인다 섹시를 한번 발라봤어요. 카인다 섹시는 되게 많이 누디한 편이에요. 근데 얘는 뭔가 바르면 굉장히 한순간에 기분이 굉장히 떼띠해지는 그런 느낌이라 전체적인 메이크업을 약간 성숙하게 했다거나 아니면 조금 그냥 섹시하게 했을 때 바르면 너무 예쁜 그런 립이고요. 특히나 제가 바른 웜솔 같이 이렇게 좀 톤이 다운되어 있는 오렌지 브라운 색감의 블러셔랑 정말 잘 어울려요. 우선 웜솔은 정말 두말 할 거 없이 모든 분들이 갖고 계셔야 되는 블러셔라고 저는 정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웜솔은 약간 쉬머한 제형이라서 확실히 이렇게 제가 얼굴을 돌렸을 때 여기에 하이라이터 한 것처럼 건강한 미가 굉장히 뿜뿜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막 이 조합은 막 상큼 발랄 이런 느낌보다는 좀 더 난 오늘 되게 느낌 있는 그런 느낌 있는 여자 컨셉으로 갈 거야 하는 날에도 너무 예쁘고요. 조금 가을에 확실히 잘 어울리는 컬러들인 것 같아요. 다음은 일명 장미 조합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미 색감의 블러셔와 장미 색감의 립스틱을 가지고 왔어요.
이 둘 다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서 제 인스타에도 둘 다 각각 따로인가? 네, 각각 따로 올렸었어요. 얘는 삐아의 적극적 컬러고요. 얘는 포렌조의 패키지부터 너무나 귀여운 포렌조의 젤 블러쉬 1호 판타지라는 색상이에요. 지금 딱 봐도 아시겠지만 완전 막 바싹 말린 그런 장미가 아니라 약간 분홍 장미를 톤다운 시킨 약간 이런 색감의 말린 장미거든요. 제가 인스타에는 색상 표현 어떻게 했냐면 단델리온 있죠 여러분들, 베네피트 단델리온에서 한 두 톤 정도 다운된 색감이라고 올렸는데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얘는 질감이 굉장히 특이한 젤 블러셔예요. 가을에 건조함을 많이 느끼셔서 특히 볼 부분에 건조함을 많이 느끼셔서 파우더 질감의 그런 블러셔를 올리기 조금 힘드신 분들은 이런 젤 타입을 추천드려요. 우선 수분감이 좋기 때문에 촉촉함이 일반 파우더 블러셔보다 훨씬 있는 편이고요. 지속력도 좀 더 오래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블러셔를 바를 때는 사선으로 바르기보단 지금처럼 이렇게 코 옆에 가운데 바르거나 아니면 약간 숙취 메이크업처럼 눈 밑에 가까이 바를 때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거는 삐아의 적극적 색감인데 저는 삐아 패키징이 너무 예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뭔가 파우치 안에 넣고 다니기도 너무 예뻐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는 제가 올렸던 포렌조 블러셔보다 훨씬 더 짙은 약간 빨간 장미를 말린 느낌? 빨간 장미까지 아니고 자주빛의 장미를 말린 느낌? 그런 느낌이고요. 얘는 확실히 매트한데 아까 보여드렸던 맥의 카인더 섹시나 런웨이 히트보다 매트하지만 훨씬 더 수분감이 있어서 조금 더 촉촉하게 잘 펴발라지는 느낌이고요. 얘는 뭐 그라데이션을 하든 풀 발색을 하든 진짜 너무 예뻐서 얘도 여러분들이 하나씩은 갖고 계셨으면 좋겠는 제가 영업을 하고 싶은 아이입니다. 요 두 개 바르면 너무나 장미장미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얘는 향이 너무 좋아요. 포렌조 그 특유의 약간 꽃향이 너무 좋아서 여기에다가 저 조금 영역을 크게 잡아서 올리면은 그 향이 이렇게 계속 지금도 이렇게 얼굴에 돌릴 때마다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되게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요, 여러분 제가 과장 좀 할게요. 진짜 넘나리 예쁜 일명 벽돌 조합인데요. 요거는 홀리카홀리카의 멜로 오렌지 색감이고요. 립은 제가 나머지는 다 하나로만 단독 발색을 했는데 얘만 섞어서 발라줬거든요. 제가 둘 다 너무 좋아하는 얘는 3CE의 요런 색감의 115번 머스 컬러고요. 그리고 얘는 그 유명한 마몽드의 벨벳 레드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그라데이션해서 섞어발랐고요. 네, 블러셔는 요거를 했어요. 제가 벽돌 조합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는 진짜 이 블러셔는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피치감이 많이 도는데 그쵸? 근데 막상 이렇게 블렌딩을 해서 올리면 되게 오렌지감이 훨씬 많이 나요. 오렌지색이 훨씬 더 많이 나서 아까 발랐던 맥의 웜솔보다는 좀 더 웜한 그런 오렌지 베이스가 깔려있고 웜솔이 조금 더 피치 색상의 누디한 톤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웜솔은 약간 쉬머한 게 들어가 있었다면 얘는 완전 매트한 제형이라서 일반 그냥 파우더 블러셔 질감같이 그런 펄이 하나 들어가 있지 않은 매트한 질감이에요. 이건 조금 뭐 더 그윽하고 약간 그런 낙엽 느낌 내고 싶으면은 사선으로 발라도 예쁘지만 저처럼 입술이 굉장히 매트하고 좀 톤이 다운되어 있을 때는 좀 영역을 크게 잡아서 이렇게 가로로 저처럼 넓게 발라줘도 너무 예쁜 블러셔예요. 그리고 얘는 또 다른 조금 더 팝한 색깔과 같이 레이어를 했을 때도 너무 예쁜 그런 바탕색이 될 수 있는 블러셔라서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정말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립! 립 이 조합 정말 끝내주게 예쁩니다. 저는 이 칠리만 바르면 또 너무 얼굴색이 오히려 칙칙해 보이는 느낌이고 이 누드한 컬러만 보면 또 너무 약간 환자 같은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을 섞어 발랐는데 진짜 딱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길 가다 보면 너무 예쁜 그런 빨간 벽돌색 아시죠? 약간 톤 다운되어 있는 버건디 색감의 그런 빨간 벽돌들? 그런 느낌이 확실히 나서 진짜 너무 예쁜 컬러입니다. 뭐 이 마몽드의 벨벳 레드는 워낙 유명한 그 맥의 칠리 절임이죠. 근데 저는 맥 칠리도 갖고 있는데 맥 칠리는 조금 더 많이 웜한 다홍 빨강이라고 하면은 얘는 그래도 핑크기가 조금 도는 레드예요.
그리고 이 3C는 약간 피치톤의 그런 누디한 색감이고요. 그래서 이 벽돌 조합도 가을에 하면 진짜 막 심쿵 하는 그런 조합들입니다. 마지막 조합은요, 또 레드가 빠질 수 없죠. 그래서 립도 레드, 블러셔도 레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이렇게 두 개의 조합을 가지고 왔어요. 립은 이니스프리 리얼 핏 립스틱 24호 갓 햇살 레드라는 색감이고요. 얘는 스킨푸드의 생과일 리벤치크 3가지맛 3호 방울토마토예요. 립을 먼저 설명해드리면 얘는 뭐 워낙 유명한 애고 저도 이거 말고 무화과가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여기 가장 왼쪽 빨간색 요거를 사용했고요. 얘는 크림 타입이고요. 발색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한 두세 번만 이렇게 발색을 블렌딩을 해줘도 충분히 원하는 색감을 나타낼 수 있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 같은데 이 눈 바로 밑에 숱이 메이크업 할 때 들어가는 여기 있죠. 이 부분에 바르는 거를 되게 요즘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금도 이 가장 짙은 빨강? 이거는 뭐 빨강색까지는 아니고 약간 핑크레드? 이거를 눈 밑에 가까이 이렇게 발랐고요, 양쪽 다. 그리고 지금 립은 아예 핏빨강 레드까지도 아니고 핏빨강 레드와 맑은 레드의 사이인 그런 색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본통으로만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짙어 보여요. 근데 가운데 손가락 근데 막상 이렇게 립에 발색을 해버리면 그렇게 뭐 짙은 그런 빨간색까지는 아니고요. 맥의 루비오보다는 확실히 한 톤 정도 더 짙은 색감이긴 하지만 이것도 베이스가 핑크라서 핑크 레드에 레드가 많이 있고 거기에 핑크 약간 한두 방울 떨어뜨린 색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이니스프리의 리얼핏 라인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뭔가 엄청 매트하지도 않고 엄청 촉촉하지도 않은 이 벨벳 마무리감이 뭔가 약간의 이런 광택을 내주면서도 엄청 촉촉하진 않아서 지속력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조합은요, 약간 빨간 사과를 연상시키게 하는, 빨간 사과를 먹은 듯한 그런 색조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조합을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이 조합도 너무나 예쁘지 않나요? 특히나 얘는 겨울에 했을 때 너무너무 예쁠 것 같은 조합이에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저의 가을부터 겨울까지 너무 예쁘게 쓸 수 있는 립과 블러셔 조합을 보여드렸는데요. 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취향을 저격한 조합이 있다면 사계절 내내 써도 전혀 그렇게 계절을 타지 않는 조합들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고요. 항상 의견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바로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빨리 답변에 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